기준금리가 15개월째 연 2%로 동결됐습니다. 한은은 국내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남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40만 1,000명이 늘어 5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4%를 넘었던 실업률이 3%대로 줄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소비자 민원 해결 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부동산과 아파트 분양권, 주식을 사고 판 경우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선입니다. 유럽의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재정적자를 어떻게 줄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의 꼬리표가 연달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일 급등의 부담감에서 그리고 또 유로존과 IMF의 구제금융에 대해서 의구심이 꾸준히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또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고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여파를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준금리가 15개월째 2%로 동결이 됐죠. 여러 가지 이벤트가 나왔었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4% 형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1660선에서 70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소폭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다시 매도폭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지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베이시스 호전으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괄목할 만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하기 전에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무료입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의 구제기금 마련이 근본적인 재정위기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앞서 미국과 유럽 증시 모두 혼조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시장 모두 강보합으로 출발했었죠. 하지만 코스피는 오전 중에 벌써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8포인트 내리면서 1661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은 8포인트 오르면서 1678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중에 방향을 틀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더니 오후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이 장 초반부터 매도 물량을 거세게 내놓고 있습니다. 3,8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4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개인이 3,000억 원 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상승, 장중에는 잠시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했었지만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47포인트 오르면서 512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은 2포인트 오르면서 514에 출발했는데요. 오전 10시 구간에 잠시 하락으로 전환했다가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51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홀로 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4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250억 원, 외국인이 1,178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최근 시장의 불안 심리를 반영하면서 변동성이 큽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으로 출발했었는데요. 다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7원 70전 오른 1144원 4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틀째 약한 흐름 이어가면서 78만 4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현대차는 저가 매수와 신차 효과로 3.4%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지금 약보합에 있고요. 오늘 처음 상장했던 삼성생명은 상장 첫날부터 4위에 올리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는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 역시 오늘 금융주들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가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오늘 2% 급등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중국 공장 설립에 대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2%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험주들이 삼성생명의 상장 이후에 줄줄이 하락세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3.7%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가 4%, 대한생명 역시 4.9% 큰 폭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생명 보유주들도 오늘 희비가 교차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J와 CJ제일제당, 삼성카드까지 작게는 2%에서 크게는 4%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세계가 홀로 2.7% 강한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이 친환경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투자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수혜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오늘까지 그러한 상승 흐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US케어, LED 관련주들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을 간추려봤습니다. 이수혜집스 여전히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크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IM이 12% 급등하고 있고요. 중외신약이 8%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두산 그룹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열사 밖에 증자설에 따라 전일 급락했었던 두산 그룹주들. 두산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오전 중에 잠시 상승했다가 오후 들어서는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관련주들 확인해보겠습니다. 두산만이 강보합에 있고요. 두산건설이 2%, 두산인프라코어는 3.9% 낙폭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이 엇갈리고 있죠. 코스피가 0.5% 하락하면서 시장 상황 전개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소폭의 오름세입니다. 0.09%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시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초반에 상승세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아랫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오늘장 특징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 오후 들어갈수록 다시금 낙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시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물론 삼성생명에 집중된 보호법적인 순매도를 제외하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매도 규모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삼성생명 상장을 맞아서 첫날부터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는 점은 다소간 부담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모건스탠리와 메릴린치 그리고 CLSA 등 주요 외국계 창구들 쪽으로 매물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시초가 부근에서 고가를 형성하고 현재는 3% 후반대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그동안 시장의 강세를 가장 강하게 주도했던 IT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 중에서 오늘은 IT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반면에 자동차 업종이 크게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특히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 다시 한번 강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만도에 지금 이제 공모를 앞두고 자동차 부품주들의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일제히 강한 상승세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공모의 계절인가요? 삼성생명에 이어서 이제 만도도 또 공모가 되죠. 요즘 많이 신청을 받을 것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거든요. 오늘 좀 기대를 모으기도 했는데 주가가 썩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금융주 전체도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규모 자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주제하다시피 지금 삼성생명이 하락하면서 보험업종도 3.5%의 지금 전업종을 통틀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생명이 약세 출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외국인의 매도라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실상 공모가 자체가 이미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 충분히 그 높은 가격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는 그런 이제 제기들이 많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단기 차익 실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과거 이제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첫날에 상한가나 또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개장 첫날부터 약세 흐름을 보였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공모 날 이후에도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였던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험적인 흐름들도 일단 오늘 그 주가 움직임의 약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이제 동양생명 그리고 이번에 대한생명 이후에 삼성생명이 세 번째로 들어오게 됐었는데요. 동양생명이나 대한생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저평가됐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첫날 같은 경우에 대한생명 공모가 대비해서 7.9% 강세로 마감됐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27위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미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생명이 시장에 새롭게 들어옴에 따라서 기타 생보사들 그리고 보험업종이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동안 그 저평가되었던 보험업종에 대해서 차별적인 강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현 상태를 놓고 봤을 때는 삼성생명, 뭐 외국계 쪽에서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외국인들의 매물 나오고 있는 게 비단 이 삼성생명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외국인들의 매물을 꽤 많이 내놓고 있고 현재 이 시점에서도 한 4천억 원 가까운 현물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막판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외국인들의 수급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위시 외국인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순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엿새 만에 이제 순매수로 돌아선 흐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다시금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보험업종에 집중되고 있는 외국인 매물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타 업종에서 출회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그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과연 기존의 주도주들이 현 국면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우려가 됐던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자동차 업종이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기존 주도주들 쪽으로 외국인 및 기관들의 신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주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규모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현재 외국인들은 보험 업종에 대해서 4,200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외국인들 보험 업종에 대해서 4,200억 원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면 코스피 지수 내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외국인 매도 규모는 3,850억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험 업종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약 500억 원 가량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대에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일 장중에 지수 급락 불러왔던 건설업종이라든지 또는 조선업종의 하락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등 여전히 그 신용 리스크에 따른 불안감이 남아있다는 점은 단기적인 부담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전일 반등했던 증권업종이 재차 하락하면서 여전히 투자 심리가 단기 국면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다소 아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장 이제 한 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뭐 기관까지 매도에 가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 같이 해주시죠.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인데요. 옵션 만기에 따른 부담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현재 차익 잔고와 그리고 옵션 합성 포지션을 고려해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순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전에 순매수로 돌아선 가운데 오늘 보험업종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매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행히 수급적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하고요. 자동차 업종도 상승하는 등 기존의 주도주 내에서도 차별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1660선 지금 지수대 부근에서 반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국내 이슈 한번 정리를 해보죠. 금리 동결 그리고 또 내일은 옵션 만기까지 있는데 뭐 이들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개월 연속 기준금리가 2.0%로 동결이 됐고 출구 전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뿌려온 이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한은에서 나오는 코멘트를 시장이 그 아주 한마디 한마디 자세히 분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제 민감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전 부실이 요인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상반기 금리 인상은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시장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금리 동결은 뭐 그다지 뉴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향후 일정에 대해 민감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빠르면 3분기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해외 악재에 따라서 변동이 큰 사안일 테고요. 오늘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을 조율할 정도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보다 더 긴축에 대해서 민감한 쪽은 중국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오늘도 뭐 중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최근 중국 시장 보면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올해 상승을 시작한 것이 2월인데요. 2월에 형성됐었던 상승의 출발점인 저점이 5월 초에 붕괴를 이미 한 모습이고요. 2009년 8, 9월에 형성했었던 저점까지 거의 또 추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긴축 가능성하고 경기 선행지수 하락이 뭐 거의 동시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긴축 조치가 나타날 때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현재 아주 민감한 추세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방향성하고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과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경제지표를 보면 소매 판매나 수출이나 제조업 지수, 산업 생산 모두 긍정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중국 경기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냥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부정적인 요인도 봐야 됩니다. 중국 하면 요새 항상 거론되는 게 부동산 가격하고 물가 지수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이미 2007년에 최고점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가격 상승률은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부담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물가지수 역시 2.8% 나오면서 아주 높은 수준으로 또 나오고 있고요. 부문별로 따져보면 부동산 가격하고 연동되는 주거지수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국 부동산 가격이 또 물가까지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 얘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준율 인상은 위기 때 조치된 것이 이제 수치상으로 거의 다 정상화됐습니다. 이제 남은 게 금리 인상이냐 위안화 절상이냐 이 문제인데요. 현재 지준율 인상 이후에도 지속되는 부동산 가격의 탄력성을 보면 중국 내 유동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제 완전히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 배경으로 한머니 유입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보다 먼저 위안화 절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금리 인상이나 위안화 절상 문제는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된 재료인데요. 특히 위안화 절상의 경우는 이미 시장이 4월 그 미중 정상회담 전으로 봤던 것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이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위협 요인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금리 쪽을 봐도 같은 이제 브릭스 여타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인도와 브라질은 이미 금리 인상을 했고요. 중국은 타이밍이 많이 늦은 상황입니다. 문제점은 이러한 긴축의 시점을 늦춤으로 인해서 경기 흐름에 주는 악영향이다 이 점을 봐야 되는데 어제 OECD 경기 선행지수 언급하였듯이요.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4개월째 하락하면서 그 하락의 강도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긴축 조치가 경기 선행지수를 급격히 하락시키는 경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로 급격한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여유가 없다 이런 상황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 중국 긴축 조치가 임박했다 이렇게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위안화 절상 이런 문제들은 이미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고 그만큼 내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료의 단순 성격을 보면 시장에 충분히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도 한 그런 부분이죠. 그렇다면 당장 가까운 재료죠. 내일 옵션 만기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는데 시장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 급등락이 나타나면서 역으로 만기를 맞아서는 옵션 변동성 줄어들고 있고 뭐 시장도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랐다 그냥 내려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외국인 주식 매매 상황이 지난 주말부터 시장에 큰 영향이었고 파생상품 포지션은 외국인 쪽 매매가 거의 시장의 시그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 초반 시장 상승에 콜옵션을 대량 매도하고 풋옵션 매수하는 그런 외국인 쪽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상방의 방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풋옵션을 매수한 이후에 시장이 하락하면 풋옵션 매도로 단기 대응하고 있거든요. 변동성 역시 아래쪽으로도 변동성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결국 위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아래도 한계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증권사도 아주 비슷합니다. 보면은 220 콜옵션 매도하고 215하고 217.5 풋의 매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220 콜이 종합지수로 1680포인트고요. 215 풋이 1650이고 217.5 풋이 1667포인트인데 결국 증권사도 시장은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단기적으로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포지션이죠. 이러한 옵션 종목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외국인 대응하고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외국인 쪽에서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으로 장중에 빠르게 대응하는 정도고 증권사는 이제 포지션을 쌓아가고 있다. 이 정도의 차이점이죠.
오늘까지의 이제 파생상품 시장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특별한 재료가 없는 한 내일까지도 이러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지루한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옵션 만기일이 뭐 특별히 악재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히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는 시장에 별다른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동의를 해주셨고요. 내일 박스권 흐름 지루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막 또 하락 전환이 됐네요.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X8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이 조금 변동이 있었네요. 개인이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데 좀 역부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증시가 지금 10포인트 하락을 해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 대규모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관 쪽에서도 이제 소폭의 순매도가 잡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관 쪽에서 대규모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된 걸로 따져봤을 때는 현재의 기관의 움직임은 종목의 교체 차원에서의 그 선순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수급에 있어서의 특징은 오늘 삼성생명 상장으로 인해서 삼성생명이 거의 2,900억 가량을 순매도를 하고 있는 거 그걸 갖다 제외한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순매도하는 부분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그 수급 구조와 지수의 하락 이러한 부분은 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오는 하나의 눈치 보기 장세이고 그리고 마땅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의 하나의 그 공백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 3,90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 3,300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62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 170억의 순매도 개인 쪽에서 350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230억의 순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의 매물이 다시 출회가 되고 있고 삼성생명이 상장이 됐는데 이쪽에 좀 집중이 많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는 시간도 가져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으로는 여전히 최근 순매수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추가 매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에 의해서 오늘 기아차 추가적으로 더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사고 있죠. 기아차, KTNG, 삼성 SDI, NHN, 신세계까지 큰 폭의 규모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순매도하는 종목들입니다. 매도하는 종목들, 삼성생명이 자리 잡혀 있죠. 하이닉스, 현대, 현대건설 이런 기타 등등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와 포스코 그리고 삼성화재 순으로 매도 규모는 확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관들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대규모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가 좀 우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를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그 기관 쪽에서의 그 순매수하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삼성생명을 좀 40만주 이상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 SDI, 대한항공, 신세계, 한진해운, 에스텍스, 페노션까지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매도하는 종목인데요. 그동안 이제 대한생명을 이제 계속해서 매수를 했었는데 기관 쪽이 삼성생명을 이제 매수를 하면서 비중조절 차원에서 대한생명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순매도 그리고 삼성전기와 LG디스플레이 SK에너지, 대한생명까지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동시 순매수,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과 이 기관 쪽에서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으로는 기아차 삼성 SDI, 그리고 KTNG, 신세계, NHN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아차와 이제 삼성 SDI, 그리고 기아차 대신에 이제 현대차까지 끼울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종목들은 오늘 장중에 상승폭이 상당히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강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우리 증시의 그 편식하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실적 관련한 우량 종목 중심으로 지금 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겸비하고 있는 우량 종목을 노리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선정하신 이 종목군들은
당연히 실적을 겸비하고 있는 우량 종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을 추려보셨습니까? 네, 오늘 종목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이제 NHN 쪽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NHN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인데 위쪽으로 물량벽이 좀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이제 내일까지 이어질지를 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 동시 순매수가 자주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세를 갖다 유지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흐름상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 같은 게 경기 민감주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 여전히 우리 증시가 경제 상황 자체가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회복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갖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글로비스 그리고 SK까지 SKC까지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SK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 살펴봤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뭐 수익이 좀 나고 있습니다. 4%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이 중에서 한 종목을 골라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글로비스입니다. 글로비스의 그 흐름, 뭐 기관 쪽 동시 매수,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 동시 순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당사의 1분기 실적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인 1조 2천억이 달성이 됐는데요. 이러한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한번 나오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러한 증가세 2분기까지 계속해서 가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의 해외 공략이 이제 점진적인 성장에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부분이 이 당사의 실적의 핵심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그 현대차와 기아차 뭐 해외 증설 공장 뭐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요. 생산량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측면 이러한 부분을 판단을 해봤을 때 2분기까지 3분기까지도 여전히 실적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현재의 그 13만 원 그 가격대가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3만 5천 원까지의 부담 수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관가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추이 자체가 전체적인 고점을 갱신할 수 있다. 뭐 그런 자신감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면은 어느 정도 추격 매수를 자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12만 8천 원, 12만 5천 원 정도 부근에서 현재가 부근까지의 분할 매수를 생각한다 이러면 현재가 부분부터 조금씩 사모으는 그런 전략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고점이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가치를 좀 반영한 그런 신규 목표가를 둔다 이러면 15만 원까지 한번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 라인 자체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만 원 정도가 하락이 되면은 어느 정도 손절 라인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비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급X파일 동양중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벌써부터 문자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문자 보내실 곳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좀 재미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오르는 종목들은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어떤 종목들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역시 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매물을 돌파하는 종목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최근에 그 NK전자가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오늘 3일째 세워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NK전자는 그 본딩 와이어 이런 쪽에 그 강점이 있는 회사로서 최근에는 그 광산 관련 금강이라든가 구리광산 관련해서 그 개발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박스권 고점을 돌파한다는 점에서 뭐 직전 고점을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이러한 구간을 6,300원 전후죠. 오늘 장중 저점 부근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공략을 해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상신 브레이크죠.
오늘 그 자동차 관련주,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종목이 계속 자동차주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부품 관련주들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신 브레이크, 업황이 호전됨에 따라서 역시 그 반등이 기대되는 그런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그 1차 박스권을 돌파했다가 다시 그 박스권 그 지지라인 부분까지 밀어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자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 추세를 다시 회복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나올 것을 기대를 해서 한번 저점 구간에 공략을 해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은 그 삼성 SDI인데요. 최근에 그 IT 그 관련주 중에서 특히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삼성 SDI의 향후 성장성이 좀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박스권 돌파를 현재 시도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삼성 SDI 오늘도 뭐 한 4% 이상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그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이런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추가적인 랠리가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 SDI까지 말씀을 들어봤는데 일단은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 좀 압축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현재 그 주도주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그 삼성 SDI를 주목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봉상 보신다면 직전에 박스권 고점인 157,500원, 현재 그 강하게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난하게 돌파에 성공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4일 동안 일단 그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15만 원을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이런 그 공략을 해보는 전략이 좋겠는데요. 오늘 뭐 현재가 15만 3,500원, 15만 3천 원 정도가 뭐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사적 고점에 도전하는 그런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17만 9천 원 역사적 최고가에 도전하는 흐름으로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상당히 우량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추이를 저희가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백용수 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015-8500-1110번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는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정윤성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문자가 지금 쇄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예. 이분 참 재밌는 분이십니다. 3120님께서 이 대국이라는 종목을 좀 상담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학생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수업료로 예. 주식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문자를 상당히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성격도 화끈합니다. 지금 예. 100% 비중을 가지고 예. 계시는데 이 대국 자세히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예, 예. 네. 우선은 뭐 대학생이신 분들은 이제 공부 차원에서도 주식을 많이 매수하셨는 것 같은데 네. 우선은 공부 차원에서는 주식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천 원 이상인 종목들 위주로 좀 우선 하셔야지만 그 심리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공부 차원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우선은 우선 대국을 사신 입장이시니까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국을 지금 우선 800원은 지금 100%에 다 갖고 계신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주가 움직임이 어디 쪽하고 연관이 되냐면 대국 자체적인 사업보다도 그 자회사들의 그 3D 쪽 이제 사업 진출 또 네. 며칠 전에 또 문화부 장관과 이제 또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상담하면서부터 네.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는 지금 상승 추세의 움직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밑에 부분을 보시면 또 거래량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래 지표인데 거래량 같은 것도 우선 터져졌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지금 지지선인 지금 21선은 뚫냐 못 뚫냐가 우선 중요한 것 같고요. 우선가 지금 3D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시세를 주고 있고 대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그쪽에 편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저항선까지는 우선 목표 주가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900원 선까지는 우선은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자회사 쪽 그 이제 내용이 이제 주가랑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5일선 밑이 깨졌을 경우에는 바로 손절을 하고 나오시고, 또 특히 100%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물량을 최소한 뭐 한 50%까지는 줄이시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이제 5일선까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이제 그 비중 축소를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 기간을 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그쵸. 한데 예, 예. 어느 정도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보유 기간은 우선은 당장 내일 골든크로스가 나냐, 5일선 밑으로 빠지냐 네.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80% 정도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선 골든크로스를 할 경우에는 우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900원까지는 우선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그 기간은 뭐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우선은 뭐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우선은 뭐 약간의 유통성을 갖고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주식이란 거는 뭐 100% 딱딱 계획을 짜서 하는 것보다도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열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생이라고 하셨죠?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수업료 가지고 하셨다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장학금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비중도 상당히 많고요. 너무 좀 위험한 종목을 건드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 내일 시장 한번 잘 지켜보시고 시장 대응 나서시길 바랍니다. 3120님의 대국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6096님께서 올려주셨고요. CTC 바이오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50%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이분이 손실이 좀 있으시거든요. 예, 예. 네. 뭐 지난주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지난주 분도와 마찬가지로 그 매수가를 보니까 최고점에서 우선은 들어가셨던 것 같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제역 관련주다 보니까 이제 거기랑 이제 편승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질병 관련주는 처음에는 강하게 시세를 주다가 나중에는 시장에서 이제 도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우선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밑으로 깨져서 5일선 밑에서 역배열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아니나 다를까. 거래량 또한 죽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선은 그 어떤 강력한 그 뭐 구제역 관련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세를 주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비중이 50%이시기 때문에 네. 바로 좀 보유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 물론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갖고 가시되 우선은 비중을 25%까지는 줄이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시세를 준다 그러면 뭐 한 7,500원 선까지는 뭐 줄 수 있겠지만 우선은 거래량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매수 보유 비중을 줄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CTC 바이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문자가 지금 계속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륙제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대륙제관을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4,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 비중을 현재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3%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추세가 좀 무너진 듯한 모습을 현재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륙제관, 이분이 좀 고점에서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손실이 있으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한번 분석 좀 부탁드리죠. 예, 뭐 앵커님께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추세가 무너졌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진짜 5일선 밑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무너졌다고 우선 봐야 되고요. 하지만 지금 우선은 그 매수 비중가가 지금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이제 맥스부탄이라고 해서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뭐 견조한 그런 기업들을 보시기 때문에 우선은 무너졌지만 뭐 테마주라고 하기보다도 이 회사의 그 밸류에이션을 믿고 한 번쯤 좀 기다려 보시라고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이제 고객님 편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그 손절 라인이 중요합니다. 지금 최근에 최저점이 지금 3,530원 선에서 지금 최저점이 이제 보였었는데 여기에 무너진다고 하면 뭐 손절 라인으로 우선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우선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셨던 그 가격까지는 우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륙 재건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는데 지금 상담을 요청하신 분께서도 좀 무섭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좀 손실이 있으신가 걱정이 예. 큰 것 같습니다. 대륙 재건 일단은 시장 대응 말씀하시는 대로 좀 잘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고 추후에라도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고 뭐 대안 종목이 궁금하시다면은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그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015-8500-1110번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탑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8,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뭐 딱히 비중은 써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와 비교를 해보면 이분은 수익권에 있는 그런 예, 분이시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은 뭐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은 매수를 하신 이후부터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으로서 보이고요. 우선 차트를 보시자고 하면 우선은 이평선 다 뚫고 강하게 올라가다가 의자형 쪽으로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보통 이때 이제 급등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파동,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서 파동을 만약 준다고 하면 보통 이때가 제일 애매합니다. 수익이 나셨을 경우 과연 언제 끊어주냐. 그게 중요한데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우선은 창구를 보면서 주포가 어딘지 확인하시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팔 필요는 없다고 지금 네. 보고 있고요. 지금 이쪽 같은 경우 뭐 업황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셔갖고 5일선 밑으로 한번 음봉을 뭐 연속 이틀 주거나 아니면 뭐 긴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 외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셔라. 지금 수익권이 뭐 이제 어느 정도 차 있으시기 때문에 우선은 수익을 즐기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거래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다. 수익을 즐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속적으로 보유할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탑 엔지니어링 매수를 상당히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5일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긴 음봉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즐기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분처럼 이렇게 종목을 잘 발굴하시면 향후에도 이렇게 수익이 더 기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목 상담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상당한 뿌듯함을 느끼고요. 앞으로도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이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살펴볼 종목 이번에는 동양강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동양강철을 매수하신 분이 3,7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양강철 지금 살펴보니까 이분 역시 수익이 있으시거든요. 예, 예.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해보면 좀 수익이 있으신데 오늘 약간 인상이 좀 구겨지셨을 것 같다는 예, 예. 좀 낙폭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상담 좀 부탁드리죠. 예예. 예. 우선은 뭐 음봉 두 개이기 때문에 조금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우선 아직까지 5일선 위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얼굴 굳혀지실 필요는 없으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 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큰 추세를 보시면 우선 상승 추세입니다. 5일선 밑으로도 빠졌다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고 거기다 거래량까지도 우선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분 같은 경우도 음봉이 두 개 나왔지만 5일선 위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내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시장 상황 같은 경우 따져봤을 때 뭐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크기 때문에 우선 한번 기다려 주시고요.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우선은 봤었을 때는 뭐 주봉상을 봤었을 때도 매물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봉상에서 보면 이 구간은 이제 매물대가 없고 예전이지만 이건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 5,000원대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선 밑에 있다고 하면 우선 하루 정도 쉬었다가 선전을 해주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우선은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눈 깜짝할 새 또 문자가 쇄도하고 있네요. 이번엔 대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5459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53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을 4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락폭이 너무 커서 손절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포스코 그래도 좀 기다려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예. 그래도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투자금이 아깝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포스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대형주도 빠질 때는 무섭다는 것을 포스코를 통해서 알 수 네. 있죠. 지금 우선 차트를 보시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우량 기업인데 왜 이렇게 빠지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량 기업이라도 이제 수급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포스 같은 경우는 5일선 밑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하락 추세인 거는 인정을 하되 우선은 어느 정도는 조금씩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랑 그저께 음봉을 그리면서 5일선 위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한번 기다려 보시고 반등 시점. 그러니까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봤었을 때는 시청자분들은 40% 정도시면 조금씩 5일선 위에서는 물량을 줄이시고 5일선 밑에서는 단가 조정 좀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단가 조정 하기보다도 물량을 조금씩 줄이시는 편이 어떠신가 싶고 우선 대형주들 중에서 추세 좋은 쪽으로 편승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세가 대세인 그런 종목을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저희가 관심 종목을 통해서 예. 좀 더 알아보면 더 예. 좋겠죠. 예. 네, 이번에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43,7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9606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과 그리고 현재 가격 그다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늘 1%대의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한번 살펴보죠. 예, 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LCD나 LED 쪽 그 대표적인 그런 그 기업인데 지금 사셨던 가격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차트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는지. 하지만 지금 우선은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급적인 측면을 우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기관들에서 지속적으로 우선 사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선 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수급상에서 한 번쯤은 기다려볼 만한 가치는 있다. 또한 이제 대세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쪽에서 언제든지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일 상황에서 골든크로스 나는지 우선 그쪽이 중요하고요. 골든크로스가 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도 그 직구점에 뭐 한 48,000원까지도 우선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만약에 비중을 줄여주고 바로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내일 만약 음봉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선 비중 좀 줄이시는 방향도 좀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상담은 뭐 두 분께서 요청을 하셨네요. 이 매일 상선에 대해서 질문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8285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67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뭐 딱히 비중은 써주시지 않았고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살펴봐드렸던 이 대국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던 3120님께서 그렇다면 이 대국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이 비중을 줄인 걸 가지고 지금 이 매일 상선 한번 노리는 건 어떻냐. 아, 매일 상선 예, 이렇게 예, 예.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예, 매일 상선. 예. 맨 처음에 질문해 주신 분은 67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예, 예. 이 두 분 모두 다 상담을 함께 부탁드릴까요? 예, 예, 그러시죠. 우선은, 굉장히 실시간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이게 또 친근감이 느껴지네요. 예. 네. 우선은, 매일 상선 같은 경우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우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뭐 석탄 채굴 업체를 이제 뭐 인수를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선은 시세 좋고 차트를 보시자고 하면 지금 상한가인데 바로 점프한 상승 그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그 잔량을 보면 지금 보면 우선 잔량이 62만 주가 가량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에 평균 지금 거래량을 보면 20만 주, 30만 주, 20만 주인데 지금 이렇게 60만 주까지 쌓여 있다는 것은 내일도 어느 정도 그 상승 움직임 중에서 제일 강한 게 이제 점프 상승이라고 하는데 네. 점프 상승 중에서 점프 상한가이기 때문에 내일도 우선은 지금 뭐 상한가까지도 우선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우선 싶고 내일 같은 경우는 우선 상승 움직임 쪽으로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우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아까 대학생분께서 네. 또 매일 상승 또 한번 노려보는 거 어떠냐 싶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은 우선 잔량이 쌓였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아침 같은 경우도 내일 아침에 만약 상한가가 아니라 그러면 살 수는 있긴 한데 지금 같은 때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보다도 매일 상선 가까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찾는 것이 더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대학생분 잠깐 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3120님 좀 참으십시오. 좀 예. 참으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더 좋은 종목 한번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중공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6600님께서 올려주셨고 25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현재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악재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 쪽에서 이야기가 좀 들려온 것 같다라는 예, 생각도 예. 들고 있는데 2.2% 오늘 급락하고 있죠? 현대중공업 예, 한번 살펴보죠. 예, 예. 뭐 이슈라고 하면 이제 뭐 피소권인데 이런 것들은 주가 움직임에서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좀 작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럴 때는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셔도 되는데 우선 이쪽을 보시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제가 예전에 뭐 날씨를 얘기를 하면서 중공업주들은 뭐 굉장히 최고 컨디션은 아니지만 워낙 최악의 상황에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 움직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21선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기다려보시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쪽이 지금 21선 뚫어주냐 안 뚫어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뚫어준다고 하면 지금 중공업주들 같은 경우는 우선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셔갖고 뭐 한 35만 원까지도 우선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 라인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빠진다고 하면 또 악성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3만 5천 원 그 밑에로 많이 빠진다고 하면 그 다음 날쯤에서 손절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현대중공업 오늘 피소 소식이 들려왔죠. 멕시코만에서 원유 유출에 관련해서 피소를 당했다고 하는데 참 이 개별 종목에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23만 5천 원 선을 지지받는지 그 여부를 한번 잘 살펴보고 대응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중공업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CJ인터넷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맨 처음에 뭐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1,95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CJ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 내 지금 많이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괴로운 순간이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5일선 밑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지금 매수가가 이제 11만 9,500원 그 정도 선이면 아직까지는 우선은 조금 기다리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뭐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우선은 이 정도면 그 전에 들어가셨던 분들보다 우선은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정도 빠졌을 경우 특히 코스닥 종목 중에서 5일선 깨진 종목들이 지금 조금씩 5일선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 5일선 위라면 바로 사셨던 가격이기 때문에 그때 같을 때는 한번 뭐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만에 하나 여기서 좀 더 밀린다고 하고 또 코스닥 시장이 지금 뭐 썩 좋은 상황 아닌데 거기에 또 편승이 된다고 하면 또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일 만약에 음봉이 많이 나왔다 5일선과의 그 갭도 커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조금 매수 비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네, CJ인터넷까지 한번 살펴봤고 저희가 이번에는 대안인 종목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관심 종목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관심 종목으로 SK컴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고요. 예. 오늘도 상당히 기대됩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은 1분기 같은 경우 지금 매출이 나왔는데 매출이 1분기 사상 역대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통신 장비 투자를 본다 그러면 이제 4분기 때 연말쯤에 이제 투자가 되는데 1분기 때 사상 최고치를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출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왜 느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유무선망에서 지금 뭐 스마트폰, 아이패드 또 뭐 인터넷 전화기 유무선망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량이 늘수록 그만큼 통신 장비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그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그런 회사들의 장비가 철저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최대 수혜라고 보고 있고 또 모바일 백홀 업그레이드 부분에서 좀 좋아지고 있고 또 매출이 늘어나지만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으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쪽 영업이익률이 20%에서 최근 40%까지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출 제품들이 이제 마진이 좋은데 네.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올 하반기 때는 인도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 지금 매수가는 지금 한 이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4,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지금 한 9,600원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다산 네트워크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분은 동양종금증권 정윤성 대리였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코스피가 낙폭을 더 확대했네요. 0.8% 지금 하락하면서 시장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0.3% 하락하면서 동시효과를 맞이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더욱 자세한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